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예. 아, 첫 시간에 제가 했던 내용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거의 안 나죠? 예. 저 처음 보신 분. 아, 두 분이. 그렇구나. 그러면 처음에 한 거 동영상으로 보셨어요? 아, 다행이고. 지금 새로 오신 뒤에 보신 분. 못 봤어요? 아, 그러면 더 조금 이제 접근하기가 지금 뭐 초기 단계에 상관없지만 첫 시간에 입문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 생소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줬고 12월 들어서 입문 과정 두 번째 시간은 지적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고 세 번째 시간 등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 처음 공부한 사람한테 그 길라잡이 안내 역할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만 복습하고 오늘 지적 관련된 부분을 좀 전체 아웃라인을 잡아주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에 여러분들 공부했던 내용이 공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어떻게 지적과 등기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우선 이제 부동산을 공시하는 방법이 공시하는 방법 이 공시라는 것은 공개 표시에서 보여준다. 무엇을 공개 표시하냐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 표시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말하는데 공시 방법이 두 가지 이원화됐다고 했어요. 즉 소관청에 가면 즉 소관청이란 용어 정의에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얘기했죠.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때 시장은 누구라고 했었죠? 그 하부 조직에 구가 없는 시의 시장. 그러니까 세종시장은 소관청입니까? 예, 소관청이라고 했죠? 만약에 대전시장 소관청이에요? 이 소관청이라고 했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 뭐라고 한다? 지적 소관청 줄여서 그냥 소관청 그러면 이때 시장이라 하면 누구냐? 용어정에서 보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쉽게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려면 하부 밑에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의 시장 알았어요? 그러면 세종시에는 구가 없죠? 그럼 세종시장은 뭐다? 지적 소관청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되죠? 대전시장은 밑에 구가 있죠? 소관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운수, 구청장을 지적 소관청이라고 한다. 즉 국가가 토지 등록 업무를 위임해서 처리해주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소관청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시법을 공부할 때 지적에선 지적 소관청이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관청은 지적 공부 중에 뭘 만들어가지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대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있다 했죠. 이 대장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익숙치 않으니까 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이렇게 할 때 만드는 우리가 부르는 그 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적 공부 중에 대장이라는 곳에 특히 토지를 놓고 봤을 때 토지는 지적과 등기 다 공통적이라 했고 등기에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취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장의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 이걸 뭐라고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 토지 같으면 토지 표시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소유자가 누구인가 요 두 가지 정보 두 가지 측면의 정보를 조사해서 여기다 먼저 기록해 주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면 먼저 등록을 한다. 그래서 선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대장의 어떤 토지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 걸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등록. 그래서 먼저 등록을 해주고 그러면 시장 군수청장은 어떤 토지에 관련된 정보에서 부동산 표시 같은 사실적인 측면의 정보를 한번 기록해서 등록해주고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런 권리관계적 측면의 정보를 등록을 먼저 해주더라. 그럼 이렇게 토지 관련 정보를 등록만 하면 끝나면 간단한데 이 구조가 공시하는 구조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장 군수청장은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근데 사법부 소속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등기소. 등기소는 법원이 말단 기관하겠죠? 사법부 즉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각급 법원을 사법부라고 하는데 이 법원이 최말단 기관에 뭐가 있다? 등기소가 있어요. 등기소라는 것은 이렇게 조치원 등기소 이렇게 등기소는 명칭을 가진 곳도 있지만 뭐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또 천안지원 등기과 이렇게 지원이나 지방법원이 등기과도 다 등기소입니다.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의 말단기관에, 즉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에 가면 이렇게 요 등기소, 이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여기에 가면 뭐가 있다? 등기부라는 장부가 또 있어요. 등기부. 물론 이 등기부도 지금은 다 전산화가 된 겁니다. 이 등기부에도 표제부라는 곳에 부동산 표시인 사실관계를 기록해주고 등기부에는 갑구나 을구가 있다 있죠. 이건 나중에 등기부 할 때 설명할 겁니다. 등기부의 기본적인 구조 세트가 돼 있어요. 딱.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등기부 기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가 기록이 되고 갑구나 을구에 가면 권리관계를 기록하는데 특히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등기부에 어떤 내용을 기록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등기한다. 그래서 선등록 후 등기한다. 기록하더라도 대장에 기록할 땐 뭐라고 쓴다? 등록. 등기부에 기록할 땐 뭐라고 한다? 등기. 용어를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바꾸면 안 됩니다. 대장에 등기한다거나 등기부에 등록한다거나 이러면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려요. 용어를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에 가서 가면 뭐라고 하냐, 무엇을 기록하러 가면 뭐라고 한다? 등록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소에 가면 등기하러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거꾸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용어를. 이건 고정된 용어예요. 소관청에선 대장에 뭐 한다? 등록. 등기부는 뭐 한다? 등기. 요 용어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등록 후 등기한 절차로 진행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복습하는 거니까 간단히 다시 설명해 보죠. 어떤 토지가 있다.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이 토지를 등록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이걸 뭐라고? 한 개, 두 개,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한 필지.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라고 그래요. 한 필지 토지가 있다면 먼저 최초로 이렇게 기록하는 걸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고 할 겁니다. 자, 최초로 이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용어 정의에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런 걸 뭐라고 했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몇 가지? 여섯 가지. 이런 게 있다 했죠? 토지 표시라고 하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여섯 가지를 토지 표시라고 했어요. 이 토지 표시 사항을 먼저 조사 측량에서 요 지적 공부 중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요게 뭔다? 먼저 등록해야 돼서 요 대장에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그다음에 면적 이런 게 등록되고 기타 뭐 공시지가니 뭐 이런 거 등록되지만 여기에 토지 표시사항이 아닌 사항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먼저 요 사실관계적 측면의 정보를 먼저 한다, 뭐 한다? 등록을 해야 돼. 토지 관련된 정보 중에서 여기다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것도 등록해 줍니다. 그래서 최초로 등록하는 걸 우리가 지적에서는 이거 신규 등록이다 이런 용어를 써요. 나중에 최초로 한 걸 신규 등록. 여러분이 학원에 처음 왔어 그럼 뭔다? 신규 등록했다. 접수대 가서 신규 등록 이렇게 용어를 볼 수 여기 저기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시장군수청장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서 관리해준다 했죠. 한 필지라도 빠뜨리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지. 국가는 우리나 통치권에 미치는 모든 토지를 의무적으로 조사해서 등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안 하면 남의 나라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 땅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이 지적에서는 의무적으로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해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권등록주의가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등기법은 이 등기는 배경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등기 배경에는? 등기 배경에 뭐가 있다고 했지? 등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어. 빙산이 그렇지. 민법이 밑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어요. 민법이. 그래서 민법에서 특히 물권법. 물권법. 그래서 물권법의 결론이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186조가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이 법률행위로 이렇게 말이 어렵죠?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근데 물권 변동,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고 또 뭐 저당권이 설정돼서 저당권을 내가 갖고 또 전세권을 설정해서 내가 전세권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절차는 반드시 계약에서 돈 주고받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어떻게 돼?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권의 득실 변경, 발생, 변경, 상실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립요건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등기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물권에 대한 권리 변동이 생기려면 어떻게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등기를. 그럼 등기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민법에는 그렇게만 규정했지만, 즉 물권의 법률 행위로 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했는데, 구체적으로 등기한 절차는 어디를 보여야 된다 했지?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 가보면, 자, 구체적으로 언제 효력이 생기는 거라 했죠? 등기하는 시점, 효력 발생 시점. 예? 언제 접수한 때인데, 언제 등기를 마치고 나면 접수한 날,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면 반드시 접수 일자가 반드시 기록됩니다. 등기 접수 일자.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권리 변동이 기준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은 한 달 전에 했어. 오늘 잔금 치렀어. 돈 다 줬어. 그래서 물권 변동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오늘 등기를 접수했어. 조치원 등기소에 가서 세종시 건물을 이전하려고 내가 사서 등기를 접수하고 왔어. 오늘 등기가 납니까? 며칠 걸려요. 심사하고 마치는 데는. 그러면 한 3일 후에 끝났어. 그럼 3일 후에 물권 변동이 생기 아니라 본다? 끝나면 오늘 접수한 날. 알았어요?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기본 틀을 좀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등기 부에 최초로 하는 걸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란 것은 소유권에 대해서밖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최초로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이걸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건물 신축했다든가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생겼어. 그럼 최초로 세상에 없던 부동산이 생겼으니까 먼저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즉 토지라면 신규득해야 되고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무슨 등기 신청한다?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가 개설이 되는 거야. 이제 호적부가 만들어지듯이 등기부와 부동산에 관한 이런 장부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등기소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권리 변동은 전부 다 어디를 통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동산 변동 어디? 요 대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번씩 나누어서 공시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지? 지난번에 이원적 공시 방법. 즉 공시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원화돼 있다. 대장에 등록하고 등기부에 등기하는 절차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이질적인, 즉 행정부 소속의 시장 군수청장이 대장을 만들어서 부동산 관한 정보를 등록해서 관리해주고, 사법부 소속, 즉 등기소에 가니까 등기부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부동산 정보를 또 기록해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장부에 부동산 관한 정보를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원적 공시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변동이 안 돼.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만약 이 부동산 중에 토지라면 이게 지적과 등기 다 공통적으로 작용하니까, 예를 들어봤죠. 이 대장에 등록하고 등기부에 등기한다. 그럼 똑같은 게 두 번 반복된다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이유가 있으니까 나눠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에는 이 두 가지 측면 정보 중 어떤 거? 이 사실관계. 여기에 중점을. 이걸 중점을 두고 공시하고, 등기부는 사법부 소속이 등기소 한다 했지? 그럼 등기소는 법원이란 말이에요. 법원 소속에. 그럼 법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이에요? 재판. 그렇죠? 재판이라는 건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면 누구한테 어떤 권리가 있고 누구한테 어떤 의무가 있는가를 판별해서 의무를 져야 될 사람한테 의무를 이행시키는 것, 명령을 내리는 것. 이게 뭐다? 쉽게 하면 그게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에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어떤 거? 권리 관계.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공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항목은 상호 일치해야 되겠지만,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신 대장이 기준이 된다 했고, 권리관계는 어디가 기준? 등기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을 누가 나한테 어떤 정보를 줬다면 두 가지 측면의 정보를 알아봐야 된다 했죠. 뭐? 대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등기부를 확인해야 된다 했지. 대장을 보면 뭐라 할 수 있다? 부동산 표시 여기에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등기부에는 권리관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의 정보를 다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물건을 누가 나한테 정보를 줬다. 그럼 어떻게? 토지라면 토지 대장할 때에서 부동산 표시를 확인해야 되고, 또 토지 등기부를 열어가지고 열람하거나 발급받아가지고 권리관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공통된 사항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재, 지번, 지목이나 면적은 대장이나 등기부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만약 여기 세종, 여기가 세종시 종촌동이라고 했죠. 종촌동 10번지 토지다. 근데 대장상 면적이 500제곱미터, 똑같이 10번지인데. 그럼 등기부도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된다. 이 10번지 토지가 소유자가 A로 나와 있어. 그럼 등기부도 같이 나와 있어야 된다, 그치? 이런 서로 대장 소유자 다르고 등기부 소유자.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면적도 서로 다르다. 있을 수 없어. 똑같은 한 필지 객체를 가지고 서로 나눠서 공시하다 보니까. 알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공무원들이 다른 장부에 관리하다 보니까 시간적 시차가 나서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로 불일치가 방치돼가지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게 불일치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더라. 이렇게 불일치할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는 어디가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 권리관계는 어디? 등기부가 기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등기부에 똑같은 필지인데 면적이 이렇게 나왔어. 또 대장상 소유자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 자 나는 면적이 넓은 게 좋은 게 이걸 좀 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안 된다 했지.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장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부가 뭐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어떻게 된다 했지?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 근데 등기부에 쓸 땐 전부 다 어떤 용어를 쓴다? 변경 등기를 통해서. 쪽 요 앞에 뭐가 붙을까? 부동산 표시에 대해. 요 부동산 표시가 이제 바꿔야 되니까 변경 등기를 통해서 요거를 딱 이렇게 바꿔서 요 불일치를 다시 제거해서 일치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도 양자가 일치했는데 이렇게 불일치한 경우가 생겼다면 이건 뭐 어떤 분쟁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장부상 어떤 불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기준이 어디다? 등기부. 이건 기준이 이쪽 등기부니까. 이쪽 대장 이거는 여길 기준 여기를 바꿨단 말이야. 근데 권리관계는 어떻게? 등기부 중 대장 여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바꾸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변경한다. 근데 대장의 용어를 반드시 뭐라고? 등록. 변경 등록을 통해서. 근데 뭘 바꿨느냐 보니까 여기 뭐 봤어?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 통해서 이것을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불일치 같이 이것을 일치되니까 양자는 항상성을 유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아까 잘못 쓰면 거꾸로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표시인 사실관계가 대장과 등기부 안에 불일치할 때 변경 등록을 해버리면 600을 기준 이 대장을 600을 바꿔주는 걸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리죠. 뭐에 대해 부동산 표시는 변경 등기란 거야. 소유자 표시는 변경 등록이라고 썼지 이걸 변경 등기해버리면 다시 B라고 요 등기부를 바꿔준다니까 전혀 다른 표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원적 공시 방법 하에서 양자가 불일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통해서 요 불일치를 시정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죠. 요것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핵심적인 큰 줄거리였습니다. 나머지는 이 배경을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요 등록하는 절차 요게 등록한 절차 이게 뭐예요? 지적이라고 했고 명칭, 법명은 공간정보의 이렇게 굉장히 길잖아. 그 다 암기할 수도 없어. 그냥 지적법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지적법을 시행했다가 이게 여러 명칭 변경을 거쳤어. 그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적법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 행정부에서 시행하는 기본 체계는 어떻게 3단 체계로 있다 했지? 법률이 있으면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령인 시행규칙이 있다. 그래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한 세트로 움직인다 했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등기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뭐야? 부동산 등기법이다. 이게 등기법에 따라서 이 등기한 절차 규정되어 있는데 이 등기법은 이건 사법부 소속이기 때문에 여긴 뭐가 없다 했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다 했지. 대법원 규칙으로 부동산 등기 규칙만 있다고 얘기해줬죠. 그래서 완전히 체계가 행정부 소속의 소관청이 다르고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에서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장부에 다른 공무원들이 취급하고 이게 적용하는 법률도 여기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온전히 구비되어 있지만 여기는 부동산 등기법 때문에 대본 규칙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부동산 등기 규칙이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이 두 가지가 등기로서 공시하거나
여기 지적으로서 공시하는 이 공시한 절차를 규정했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법 법령은 요 지적과 등기로 나눠져 있어서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이게 우리 첫 시간에 전체 기본 틀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지적에 관련된 걸 좀 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용어 정의 조금 공부했어요. 용어 정의. 그렇죠? 한번 용어 정의 좀 한번 보고 갑시다. 왜냐하면 자주 처음에는 자주 보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용어 정의가 224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그걸 다 보는 게 아니라 입문 과정이니까 몇 개만 봤어. 몇 개만. 몇 개만. 그래서 우선 지적 공부, 즉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공적 장부란 지적 공부도 있지만 거기 지적 소관청이란 걸 지난번에 자주 얘기했죠. 이거 지적 소관청. 그래서 그 용어 정의를 보면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분 금방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거기 내용을 보시면 지적 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제주특별자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2항에 따른 행정시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시장은 제외한다. 굉장히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 시장에 대한 설명이 길으니까. 그 다음에 군수 또는 구청장. 구청장에 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 시장. 여기 소관청, 지적 소관청 했을 때는 간단히 원래 토지 등록 업무는 국가가 해야 되는데 이 국가가 해야 될 업무를 소관청이 위임했다는 거예요. 국가. 이 국가는 지적에 관한 업무를 위임했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무장관이 돼서 이걸 움직일 때 소관청이 위임해놨으면 장관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등록하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지목 변경, 분할, 그 다음에 합병 이런 거 허락 쫓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업무는 국가 해야 되는 건데 전부 다 누구한테? 소관청이 위임해 준 거예요. 소관청이 누구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시장은 뭐냐? 여기는 행정시장이나 자치시장 다 포함이 된다. 그런데 뭐 어떤 거? 구가 설치 있으면 안 된다. 밑에 구가 없는 시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 행정시장이란 어딜 말합니까? 임명된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 같은 거. 그럼 자치시장은 어떻게 해?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선거로 뽑아준 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 이런 경우는. 근데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이런 말과 구별할 게 뭐냐면 시장이란 의미는 요 시장 군수청장은 두 가지 일을 처리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가 있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가사무도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두 가지 일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장이야. 근데 국가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으로 처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장 군수청장 할 때 이 사람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지위를 갖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행정시장이든 자치시장이든 묻지 않지만 밑에 하부 조직에 구가 없는 시시장을 소관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세종시장은 특별시장이지만 밑에 구가 없기 때문에 소관청입니다 라고 했고 천안시장은 밑에 구가 있기 때문에 소관청이 될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어떤 구든 구가 설치했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자치구든 행정구든 마찬가지. 뭐 군수야 문제 없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것은 자치구든 행정구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가 있으면 무조건 누가? 구청장이 소관청이에요. 구가 있으면. 천안시 서북구청장이다 보여? 소관청. 대전 광역시 유성구청장이다 보여? 소관청. 즉 자치구청장이든 행정구청장 임명받은 50만 이하의 대도시에서 분구돼가지고 구가 생겼을 때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토지 등록을 담당하는 실질적으로 맡아서 처리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소관청에 대한 건 잘 알아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대한 말 말씀드렸고 그 다음 토지 표시 9번에 토지 표시 몇 가지? 여섯 가지 기억하라겠지? 토지 표시? 네, 토지 표시. 그래서 이 토지가 어디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요 토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금 만약 여기 종촌동에 있다 그럼 이렇게 종촌동 뭐 10번지다 면 지목은 대 뭐 이렇게 건물 질수 있는 땅을 대라고 합니다. 대지라는 말 안 써요. 대지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제 건축법상 쓰는 용어고 지적에서 지목을 얘기할 땐 대라고밖에 안 합니다. 뭐 전, 답, 뭐 대 이런 식으로 뭐 주차장 뭐 이런 지목이 28가지가 있어요. 이때 이건 지목은 이렇게 대라고고 여러분들 대지 이런 말 쓰는 것은 지목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건 건축법상 용어예요. 대 면적 넓이가 얼마냐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냐? 요게 여기까지가 요것을 소재 요거를
지번, 요거를 지목, 요것을 면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토지 경계나 좌표, 이런 것들은 이제 도면에서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내용들을 이제 토지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 여섯 가지 있다 했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토지 경계, 좌표, 면적. 여섯 가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돼.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있다고?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다음 중 토지 표시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게 뭐야? 지적 문제야. 이렇게 쉽게 내면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할 것만 기억하면 이렇게 주는 문제도 꽤 있습니다. 거의 지적은 그래서 제대로 그 기본 원리, 용어를 정확히 구사하고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다 맞아, 거의 다. 한 문제 정도는 약간 출제위원이 조금 까탈스러워서 다 맞으면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 그럴 때는 일부러 틀리게 이상한 걸 낼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적은 2차 과목 중에서 등기에 비해서는 처음에 생소하다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몇 번 반복하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생소한 것은 반복해서 보면 쉬워지는 거예요. 생소함이 없어져. 그런데 등기는 난해하죠. 왜? 배경이 뭐라? 민법이 있고 등기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서 등기관들도 자기가 처리해보지 않은 등기는 몰라요. 예를 들어 환지, 뭐 특수한 등기 뭐 이런 게 나오면 자기도 몰라. 복잡해서. 매번 소유권 이전, 설정, 기본적인 건 하지. 이전, 설정, 말소 이런 게 항시 하는 거니까 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건. 그러나 상속 등기 아주 복잡한 거 못합니다. 자기가 그 현장 처리 못하니까 뒤로 빼놨다 다시 연구해가 전부 다 따져보고 그 연도별로 만약에 한 뭐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각 연대별로 민법이 개정이 일어나서 상속 지분이 달랐을 때 이거 다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럼 복잡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등기하기가 이렇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아주 천차만별의 종류도 많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법무사 시험에서 주요 과목 중에 한 과목이 들어가서 매년 30문제씩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 똑같은 법무사 수준 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등기 업무가 우리 공인중개사의 주 업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거기에 민법을 공부했으니까 민법적인 원리를 알고 문제 풀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래도 수험생들 나중에 풀고 나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시고 지적은 처음에 들을 땐 생소하다. 뭐 소관청이니 뭐 지적 공분이 측량 이런 말 나오니까 별로 못 듣던 표현들이 나오니까 아 좀 생소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생소한 것은 두 번 세 번 자꾸 보면 생소함이 없어질 겁니다. 처음만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 저 처음 좀 생소했죠? 어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뭐 가리킨다고 왔는데 누굴까? 이게 좀 생소한 거예요. 근데 조금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면 아, 저 인간의 음성이 어떻고 뭐 취향이 어떻고 조금씩 느낌이 오잖아. 그럼 생소함이 덜해지는 거예요. 지적도 마찬가지. 처음 볼 땐 아이고 이 뭐 공시 방법이 이렇게 복잡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생소하지만 이 기본 틀을 딱 여러분들이 아 이런 구조를 이루었구나 이해하고 나면 이게 자꾸 이거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거 받아들이고 나면 익숙해지고 나면 수월하다는 얘기야. 점수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표시 그 다음에 필지란 이렇게 토지를 등록한 기본 단위 이걸 뭐라고 했다? 필지. 필지란 것은 인위적으로 잘라놓은 거 이렇게 토지를 등록한 기본 단위. 그래서 필지는 정해진 미리 정해진 규격 즉 모양이나 면적 이런 게 따로 없어요. 제멋대로 생긴 대로 생겼어. 여러분도 몸무게나 얼굴 모양 다 다르죠. 토지 모양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아 자기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 한 필지 200평 아니냐 이렇게 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관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생물학을 전공했다든가 다른 걸 한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뭐 법을 공부했지만 이 토지에 관련된 건 이 중개사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전부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한 필지가 뭐 딱 규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처음에 들긴 들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이해한 거죠. 정해진 모양이나 면적 따로 없이 생긴 대로 생겼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른 거야.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 가장 기본 단위를 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필지는 뭐 모양이나 면적은 없지만 각 법률에 의하면
너무 토지가 세분화돼서 잘린 걸 막기 위해서 일필지 최소 면적을 우리 공법에서 배우는 각 그 지역별 정해놓은 게 있어요. 만약 계획관리지역은 최소 면적 얼마 이하로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자르고 싶어도 1제곱미터만 잘라줘라 이렇게 못한다는 거야. 또 어딘 기획부동산에서 막 자르는 걸 막기 위해서 최소 면적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주거지역은 얼마 이하로 못 자른다. 이런 기본 규정이 각 법률에 있어요. 그것은 토지를 관리할 때 너무 이게 복잡하게 잘려가지고 산만한 걸 막기 위해서 법률상 그런 최소 규정을 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필지라는 것은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로서 정해진 모양이나 면적 이렇게 따로 없어. 원래 생긴 대로 생겼습니다. 그럼 면적 여러분 몸무게 다 다르지? 예. 소수 한 넷째짜리 해보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날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 있어. 똑같아. 요 필지도 제멋대로 생겼어. 생긴 대로. 어떤 뭐 네모난 거, 세모난 거, 그냥 장방형, 뭐 제멋 모양이 따로 없는 거. 면적도 제멋대로. 이렇게 토지를 등록한 기본 단위를 우리가 필지. 그래서 토지를 셀 때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토지를 세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 또 얘기해서 중요한 용어 중에 토지 이동은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 이동. 이동이란 말은 이거 여기서만 쓰는 특수한 용어라고 했지. 지적 이외에 쓰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는. 그래서 이런 용어들 알아야 돼. 이것은 토지 표시를, 요거 여섯일까? 이것을 새로 정하거나, 이것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것을 토지 이동이라겠다. 그래서 토지가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고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우리가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설명했고,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등록 전환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었죠.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등록을 전환하는 것이다 하면 다 100% 틀리는 거라고 했죠. 등록 전환 뭐라고 했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다 틀립니다. 임토, 즉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이용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야산을 개발해서 아파트 부지로 만들었어. 그럼 더 이상 이건 임야대장에 등록할 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등록한다? 토지대장에 옮겨와야 돼. 이렇게 옮겨오는 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등록 전환. 그래서 임토 순서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이렇게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몇 가지 대표적인 게 보았지? 어떤 거? 축척 변경 이런 거. 축척 변경이랑 뭐라고 했어요? 축척을 변경한다 그러면 다 틀린다겠죠? 이것은 어디?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 여기 작은 축척, 축척은 거리, 거리를 줄인 비율을 말합니다. 자, 작은 축척을 어떻게 큰 축척으로 이렇게 변경 등록하는 거 순서가 요거만 되지 거꾸로 하면 다 틀린다 했죠. 작은 축척이란 건 뭐야? 작다. 예를 들어서 이걸 천분의 일과 상대적인 크다 작다는 상대적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지우개와 이 분필을 비교하면 어떤 게 크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또 누가 어떤 게 큰 거예요? 지우개 크지? 근데 지우개 저를 비교하면 누가 큰 거예요? 내가 더 크지?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척이 작다 크다는 것은 상대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00분의 1에서 만약 500분의 1로 바꿨다. 그럼 요게 작은 거고 이게 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00분의 1, 2400분의 1 이것을 1000분을 바꿨다. 이건 이게 작은 거 이게 큰 거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이고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용어들 몇 개를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이라는 건 뭐라고 했지? 지적 측량. 우리가 이제 용어 시험법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지적 측량. 요런 정도를 본다겠죠. 그래서 용어, 기본적인 용어. 측량 종류 다섯 가지 있어.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는 뭐만 본다? 지적 측량. 이렇게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라 하는데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만 시험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집 지을 때도 측량하고 도로 건설 때도 측량하는 거 받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지적 측량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았어요? 토지를 국가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하는 측량. 어떻게 예를 들어 분할 측량했다든가 또는 등록 전환 측량했다든가 축척 변경 측량했다든가 이런 것만 지적 측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의 기본 개념은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했죠. 지적 측량이란 먼저 토지. 이 토지에 대한 표시 여섯 가지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과 아무 관련이 없어. 어떤 거? 요 경계, 좌표, 면적. 이건 재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토지를 어디에?
요 지적 공부에 토지에 관한 정보를 여기 뭐 하려니까 여기다 요것을 이렇게 등록하려니 무엇을 모른다? 경계, 좌표, 면적 이런 걸 알 수가 없어. 이걸 확인하고 재보는 게 뭐다? 이게 지적 측량. 그래서 이것을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하는 것이고 또 자, 지난번에 지적 여기서 경계란 우리가 펜스나 이런 담장 이런 것들이 경계 아니라 있지. 경계는 경계점과 직선 연결한 선 어디에 있다? 도면 위에 있어. 그러면 이 지적 공부 중에 도면에 등록된 이 선을 지상에 땅에 여기다 뭐 할 수 있다? 복원 다시 표시할 때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도 지적 측량 복원하는 거. 왜냐하면 자 토지 위에 경계를 그어봤자 비 오면 다 지워진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땅의 경계 어디까지인지 한 측량 한 시점 곧바로 알았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어딘지 가보면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경계는 땅 위에 있는 게 경계 아니고 국가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도면에 등록된 선이 경계예요. 그럼 그 선의 위치가 어딘지를 표시를 해봐야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 즉 지역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시킬 때도 뭐한다?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 측량 개념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시킬 목적으로 저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가장 기본적인 단어 몇 가지 용어들 한번 살펴봤었고 오늘은 지적에 관한 거 한번 보는데 오늘 나눠진 자료 한번 보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계속 얘기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책 혹시 가지고 오셨으면 앞에 목차만 보세요. 목차만 보면은 목차 쪽에 가보면 파트 2에 거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너무 법명이 길어서 이거 길게 얘기를 하면 입이 아프니까 그냥 지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 이렇게 뭐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어. 측량 및 수로조사 뭐 관련된 이렇게 명칭도 쓰기도 했었고 이렇게 공간정보 구축 어쩌고 저쩌고 쓰기도 했는데 이거 발음하는 데만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그냥 지적법 이렇게 말해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법명이 길어지면 매번 그걸 언급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지적법이라고 해도 돼요. 다 우리는 배우는 게 다 지적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총칙이 있고 토지 등록이 있고 지적 공부에 관한 거 지적 정리 및 토지 이동 마지막에 지적 측량 이런 절차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 규칙 중에서 토지 등록에 관한 부분하고 지적 측량 부분만 시험 범위야. 나머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법률 전체 공부하는 건 아니고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것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선 오늘은 이 지적에 관련된 요게 이제 등 요게 절차 보세요. 먼저 등록을 하고 나중에 등기한 절차로 가는데 등기법 배경에는 뭐가 있다? 여기는 민법이 있고 이 민법 중에서 특히 물권법 185조입니까? 여기서부터 372조까지인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이 물권법의 어떤 절차, 즉 민법 186조가 등기법의 출발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법률 행위로는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등기하려면 어떡하냐?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해라 얘기. 그래서 이 배경에 이 민법이 놓여 있어서 이에 대한 절차가 등기한 절차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로 이렇게 등록한 절차 이게 바로 지금 방금 여기 법명 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관한 법률 즉 지적법이 하는 일이 이 절차 그럼 이 등기한 절차가 부동산 등기법 하는 절차 이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로 보면 이 등록 절차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가 여기를 다룬 부분보다 우리 지적이라는 부분이 여기 여기를 다루는 부분이 뭐야? 이게 등기라는 부분이야. 이 전체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출제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적에서 12문항, 등기에서 12문항, 그래서 24문항이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세법 16문항과 함께 한 과목을 형성, 2차 2교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가 1교시, 2교시 나눠서 시험 보다 보니까 2차 2교시 문제를 계속 좀 상당히 짜임새 있게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150분에 걸쳐 쉬지 않고 막 볼 때는 그래도 시험 보는 사람 수험생들의 어떤 고통을 생각해가지고 조금 조절했는데 지금은 더 1교시 보고 나서 한 50분 가까이 쉬고 나서 또 2교시를 보니까 충분히 휴식이 됐다. 그래서 이걸 난이도를 조금 높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여러분들이 한 10월 달 시험 볼 때쯤 되면 한 1시간 정도면 공시법 다 복습해요. 그냥 한번 쭉 보면서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점검하고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막 초기 단계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모르는 거 어떻게 공부하냐 싶지만 이게 계속 반복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한 달 이거는 10월달 시험 직전에 하루 온 이 한 달하고는 시간 개념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도 상대적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수험생 공부할 때 한 달은 10월달 하루만도 못해요. 하루에 전 과목 다 정리한 사람이 나오는데 1월달엔 아무것도 모르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를 다질 때는 시간이 좀 약간 밀집도가 좀 적지만 한 여러분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고 반복하고 계속 하다 보면 10월달 시험 직전에 가면 하루에 전 과목 다 정리한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갈수록 그만큼 중요해지는 겁니다. 초기에는 약간 너무 의욕을 앞세워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 생기니까 마라톤 뛴다 했지? 마라톤 뛰는 사람이 100m 달리기로 처음부터 뛰면 오래 못 간다 했죠. 느긋하게 하면 나가야 돼. 서서히 나가면서 기본을 쌓아가서 마지막에 막판에 스퍼트 딱 해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치적 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